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실로입니다. 이 길이 베델에서 실로로 통해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족장들의 도로입니다. 아,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길들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선명하게 아스팔트가 나 있습니다. 아, 방금 실로, 텔 실로, 장막이 있던 실로를 지났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족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저 마을이 르보나, 성경의 르보나 추정지가 되겠습니다. 아, 르보나 추정지입니다. 실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족장도를 따라서 지금 세겜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로는 성경에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던 고대 성읍입니다. 이곳이 369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중심지와 행정적인 중심지가 되어 수도의 역할을 하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막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정복한 영토의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비를 뽑아 영토들을 분배했습니다. 실로는 성경에 보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된 성읍입니다. 이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한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실로의 마지막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에벤에셀 지역에서 전쟁할 때 그들은 법궤를 보내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전쟁터로 보냈다가 패전에서 빼앗겼습니다. 그 후로 이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시대의 유적인 텔 실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텔 실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5, 6세기 때의 비잔틴 교회터입니다. 바실리카터입니다. 아, 모자이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주후 5 내지 6세기 때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텔 실로의 정상인데 지금 보이는 곳이 북쪽입니다. 이 지역에 테버나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팀나 국립공원에 있는 성막 모형입니다. 성막 모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테엘 실로에서 가나안 시대의 성벽입니다. 주전 15, 6세기의 가나안 시대의 성벽입니다. 테엘 실로의 남쪽 지역입니다. 실로 정착촌입니다. 이 실로는 1838년에 에드워드 로빈슨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이 성경의 실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실로에 법궤를 모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자신들의 뜻대로 법궤를 보냈다가 빼앗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법궤를 떠나보낸 이 실로는 역사에서 사라져서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되었습니다.